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석정수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심는 데 나왔습니다. 옥수수 심을 철이 다가왔는데, 누구도 지금 섣불리 옥수수를 심지 못하고 있죠. 요즘 기온이 계속 아침 기온이 0도에서 영상 2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서리가 내리고 있거든요. 노지에 바로 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아무도 못 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어르신은 올해 82 되신 분인데 직파를 하세요. 항상 직파를 하시는데 지금 대학차 옥수수 직파하시는 거 지금 직파를 하게 되면은 올라오는 날짜가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냉해는 아마 큰 상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직파를 하는지 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뭐골 간격이라든가 상세하게 심는 거 어떻게 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골 간격은 90에서 한 95c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포기 간격은 보통 옥수수는 40cm 정도로 심어요. 지금 이거 심고 나서 이대로 나중에 배추를 심기 때문에 그대로 후작으로 배추가 들어가면 그대로 되겠죠. 지금 비닐은 흰 비닐을 씌워놨는데 흰 비닐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심고 나서 조금 더 수확 시기를 조금 당기기 위해서 흰 비닐을 선호합니다. 검은 비닐하고 흰 비닐의 차이는 끝에 가서 자라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수확 시기를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 비닐을 많이 선호하는데, 풀이 많이 나서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죠. 그렇지만 그 수확 시기를 며칠이나마 당기기 위해서 흰 비닐을 좀 선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심는 방법은 직파 방법이에요. 지금 심는 종자는 대학차로 옥수수고요. 직파 방법인데 직파 방법은 이런 그 기구를 이용해서 혼자서 그냥 씨를 두 알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씨를 두 알씩 이렇게 넣어 나가는데 심는 깊이는 뭐 그리 깊지 않고 씨만 살짝 묻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옥수수는 쉽게 발화가 잘 되고 또잘 올라오는 그런 그 품종이 돼 가지고 굉장히 그 올라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심는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은 이제 잘안 올린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 그 심게 되면 올라오는 데만 아마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이달 말경 되면 올라온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수확 시기는 거의 7월 아마 중순경이 될 거예요. 빠르면 초순경에 날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 봄에 심는 거는 한 일주일, 2주일 늦게 심고 일찍 심어도 수확 시기는 거의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론 모종을 해서 심는 방법을 올려드리겠지만은 직파를 하게 되면은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키가 많이 커요. 모종으로 된 거하고 직파로 한 거하고 이제 키가 차이가 어떤 경우는 약 20cm까지 차이가 나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쓰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학차 옥수수는 또 발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자보다는 쓰러짐이 조금 덜해요. 그게 또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비해 미역철이나 그 미백 같은 경우는 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쓰러짐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파를 하게 되면 키가 너무 커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심는 시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계산 가물면 요게 일기예보인데요. 4월 11일 날만 해도 1도 내리가죠. 서리는 4도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내릴 수가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일단 그 12일, 13일 비가 약간 내리고 나서 그 뒤에도 영상 3도 그다음에 15일 날 1도 또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된서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약간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모종을 내놓으신 분들은 아무리 빨리 심어도 빨라야 4월 15일 이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뒤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심는 날짜는 잘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중부지방 전체가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옥수수는 너무 일찍 심어서 얼게 되면은 생장점이 얼게 되면은
나중에 우선 자라더라도 키가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꼬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상품 값어치가 별로 없는 그런 옥수수가 나오게 되죠. 심는 시기 결정하기 참 쉽지 않네요. 오늘은 집화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모종으로 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